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 부동산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이경민입니다. 아, 요즘에 좀 많이 바빴어요. 이사 계획 때문에 한 달을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이경민 부동산 인베스트먼트 회사 설립을 위해서 또 한 달 동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월이 돼서야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이런 전화나 문자 상담 코너 이런 것들도 많이 집어넣을 거고,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정책 이슈화 되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솔직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저에 대한 개성을 좀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그 열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승소기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15억, 13억 투자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릇이 작으신 거예요. 열정에 가득 차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네. 저만의 개성을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좀 만들어 보겠고요. 발빠르게 제가 직접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컨텐츠를 좀 양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부동산에 궁금증이 있거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 우유부단하신 분들, 네, 오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단칼에 답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저는 구독자 수 많아지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도 예상하신다면 한 몇 명? 예상하면 저는 일단 1,000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요? 네, 아직 한 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명. 너무 꿈이 좀 소박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10만 명. 10만 명 구독자 수를 달성을 하면, 네, 네, 공약 내세우겠습니다. 네, 뭔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동산, 이경민이 간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직접 달려가겠습니다. 딱 세 분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밥 한번 먹자고 하면 아, 밥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건, 매도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다. 부동산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집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집을 같이 보러 다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돈 달라고 하면 돈도 줘요?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